당신은 기회를 줄 수도 있었어. 선원들에게. 적어도 스스로가 어디 와 있는지는 알 수 있도록. 내가 항해하는 길은 언제나 하얗고 탁한 자국이 남겨진다. 선원들의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 틀렸어. 그들은 내가 남긴 자국을 보며 자신들의 방향을 내게 맞춘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으니까. 한없이 약하니까. 불확실한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길을 잡아주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내 선원들 어딨지? 내 명령을 따라라. 이놈을 추격해! 모르겠나. 이들은 이미 에이헤브다. 내 증오를 자신의 증오로 여기고 내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며 그 무엇도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작살. 스톱이 죽은 게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스톱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씨. 피입은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 녀석은 스스로의 죄악감에서 도망가기 위해 마음을 으깨어 내게 붙었지. 어린애를 괴롭히지 마라, 이스마엘. 나를 봐라! 부러진 마음으로 도망온 녀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죄악감을 지워주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차라리 네가 핍 대신 노를 젓지 그랬나. 너의 탓이군, 이스마엘. 이런데도 내가 악인가? 이건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 같아요. 이 상황을 개체를 제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지도. 총원 돌격! 상대미사 알려준 대로 잘했어. 역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잘한 일이야.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내 안에 갇혀 죽어라! 자! 저놈을 추적해! 거기까지! 죄를 새겨주겠어.
나를 보호해라. 총원 불격! 직접 밝혀주마. 저놈을 추적해! 스타벅, 당신은 그래도 배에서 유일하게 에이헤브와 부딪힐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어리석군, 어리석어 이스마엘. 스타벅, 가장 먼저 무릎 꿇은 놈이다. 1등 항해사는 결국 선장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장은 우리를 목적하는 곳에 닿게 해줄 거라는 안일함으로 스스로 눈을 가린 놈! 네가 이 녀석이 옳게 바라보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때 부러지지 않게 도왔어야지! 네 탓이군 이스마엘! 안에 담아주지! 요즘 고민거리는 없어? 내 뒤로! 혹시라도 일하는 데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와 상담해줘. 갇혀 죽어라! 민감을 좀...
내 뒤로. 지식을 마주하고 점령하라. 방금 공격. 다음에 다른 계층에게도 다시 해봐줄래? 필살의 점령이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담결지. 흑흑해그. 난 너까지 끊어내고 싶지 않아. 다 너로 인해서다, 이스마엘. 네가 이것을 깊게 파묻힌 마음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도 네 탓이로군, 이스마엘. 똑바로 봐. 너가 되지 않기 위해 기껏 버티고 만들던 믿음이 무너져서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주라리아! 죽도록 달릴 시간이다! 내 뒤로!
거기까지. 나를 보호해라. 이번 역경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세피라로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목을 내놓고 있도록. 마주하고 점령하라.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도시를 묵니다. 나는 이곳의 신장을 움켜쥐어 악의 뿌리를 끊어낼 것이니. 창백한 고래, 그리고 에이헤브는 마음의 틈과 틈 사이를 파고든다. 사람이라면 응당 있을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떨리는 미세한 틈, 혼란과 외로움, 불확실에 대한 불안,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 이 연약하고도 무수한 틈 사이를 촘촘하게 메꿔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틈은 단 하나의 짐령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상황을 만들어 온 모든 일의 원인은 에이헤브를 죽이겠노라. 그 생각들로 너무나도 겹겹이 채워놓아서 모두와의 시간과 그때그때 내 선택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워두어서 언젠가부터 나는 원래의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한 채 가라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되었어. 뭐하냐? 나와. 히스, 클리프, 좀 언제부터 뒤덮여가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네 낯짝은 처음 봤을 때부터 급고락선이었어. 언제 숨 막혀서 되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빅키그. 구별조차 못해서
내가 너무 늦은 거야.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더 있잖아. 네 이름 아무것도 알려줘. 호수는 끔찍해도 노을은 이쁘지 않아요? 너 이름 뭐야? 내 이름은 왜요? 왜냐면 내 머리 색깔 마음에 들어. 고래들 죽을 때 고개를 돌려 해를 향해서. 그리고 노을이야. 네 머리는. 그러니 내가 작사를 던질 때 고래들은 방향 이동할 거야. 너를 향해서. 우리는 될 수 있어. 좋은 친구. 저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줘. 이번에도 내 앞을 가로막는군요, 단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계속 저를 막아요? 왜 계속 시계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몰았는다고? 그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듯이 착한 척하면 속이 편해요? 당신이 나아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였나? 남김없이. 그래, 이제 당신뿐이고. 그래, 이제 너는 나와 같아질 거니, 스마일.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죽여가면서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을 손에 쥐기만 한다면 그래도 마땅하다 생각하지. 그것만 죽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라고. 선원들! 오늘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것에 질려버렸다. 목표도 없이 자격증들을 얻어가고 이대로 둥지에 향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날개가 되기 위해 메이를 경쟁하면서 밀려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고 책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돈을 벌고. 네, 그만둬줘. 안정했어요, 그런 거. 앞으로 뭘 할지는. 만류하는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이 지루한 일상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게 죽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옛날부터 나는 물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장소는 물 가면 좋을 것 같았다. 고래잡이의 성은 모집이라. 가슴에 처음으로 강한 고동이 뛰기 시작했다. 필요 물품, 뱃물미 하지 않는 튼튼한 몸뚱아리. 이게 끝이라고. 하나 더 말해주자면, 뱃머리를 청소하라고 걸레를 쥐어줄 때 징징거리지 않을 도구도 있겠지. 누구세요? 외다리로 이 딱딱한 육지를 걸어다니는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괴팍한 노인이다. 고래는 경이롭고 신비롭게 만나면 모두가 도망치기 바쁘지만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댄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사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나와 함께 구인 표지판을 읽고 있지만 이제는 호수 너머의 무언가를 또렷하게 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누구보다 꿋꿋하게 서 있는 채로. 피코드구라.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행운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닮고 싶었다.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시급으로도 부지런하게 일할 선원은 드무니까요. 그래도 이 배 위에서 항해하다 보면 A협회 구급 해결사 자격증이 나오지. 언젠가는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정한 운명에 기꺼이 모든 걸 바치며 뛰어들게 되길. 심장을 부수고 내 머리에 구멍을 뚫어라, 이 스마일! 진 채로 당신이라는 거대하고 광기서린 고래만을 위해 헤엄쳐가고 있었지. 그게 아니고선 난 이 현실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목적도 없이 떠돌기만 했다는 걸. 그러다 소중한 사람들을 전부 잃었다는 걸,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걸, 겨우 되찾은 이들까지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다는 걸.
모든 걸 당신의 탓으로 돌려야지만 견딜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 구인 표지판을 보기 전에도, 대탄 후에도, 심지어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한 후에도 단 한 번도 나의 키를 잡고 항의한 적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야 내 나침반을 찾은 것 같아. 선장도 아닌 네가 자기의 나침반을 말해.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귀찮게 하겠지만 흔들리면서도 가고자 하는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그러니까 나는 그 나침반으로 모험을 하고 싶어. 세상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진정한 모험을. 하지만 그 전까지 노를 저어왔던 피로 얼룩진 길 또한 나의 항로. 난 그것들까지 전부 받아들이면서 살겠어. 그게 내가 당신을 살려둬야 하는 이유이자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이야. 뭐? Your evil's creative. 내가 모는 배가 좀 흔들릴 테니 다들 꽉 잡아! 아이고. 너 무슨 짓을? 자세히 봐. 지금도 당신과 내가 닮아있는지. 어?